안녕하세요. 영구실 안전채널에서 전해드리는 뉴스 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발생했던 윤서진 박사 연구실 화재는 2시간 전 진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소 연구실 안에 있던 윤서진 박사가 너무 예의가 안 지켜서 일어난 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그동안 중요했던 연구 성과 진단 연구실에 모두 소실되었고요. 연구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좋은 결과와 빠른 실험도 중요하지만 안전하지 못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안전기본칙을 지켜 안전한 연구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구실 채널의 윤준서 기자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